여러분 안녕하십니까? PD 수첩입니다. 잘못된 전쟁, 부도덕한 전쟁, 제국주의의 침략 전쟁에 우리 젊은이들을 보내지 말라. 파병 반대론자들의 주장입니다. 이에 맞서 파병을 해야 한다는 쪽에서는 국익을 내세우면서 전략적이고 현실적 판단이 필요한 때라고 강변하고 있습니다. 한편은 양심을 내세우고 다른 한쪽은 현실적 지혜를 더 앞세우는 가운데 어느 한쪽이 양보할 가능성은 거의 없어 보입니다. 이라크 전쟁터에 우리 국군 과연 보내야 하는 것인지 이완 박건식 PD가 취재했습니다. 이라크전이 시작된 지 13일째. 서울 여의도 한복판에서도 또 하나의 전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국회 파병안 처리를 둘러싸고 시민들 사이에 찬반 논란이 팽팽하게 전개되고 있는 것입니다. 전투 제 입장에서는 전투 병력도 파병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입장 같으면 우리 해병 전우에도 불러주면 지금 당장 이라크로 출동하겠습니다. 파병은 미국하고 주의를 같이 지겠다는 공범이 되겠다는 거예요. 미국은 이거는 노 대통령이 참 민감스럽고 저 국회가 저거 통과하면 큰일 났어요. 파병 계획이 발표된 것은 전쟁이 시작된 지난 3월 20일. 이에 따라 정부는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의 이번 조치에 필요한 지원을 해나가고자 합니다. 경제적 지원과 함께 건설 공병과 의무부대의 파견도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정부의 파병 계획은 여야의 초당적인 합의 아래 국회 국방위를 거뜬히 통과했습니다. 없으시면 원하는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나 일부 의원들은 정부의 파병 계획은 잘못된 것이며 반드시 부결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양심과 인권을 지키는 대한민국 국회의원으로서 파병을 반대할 것입니다. 그러나 파병안에 반대하는 의원은 극히 일부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당시만 해도 파병안 통과는 기정사실처럼 보였습니다. 파병안 처리가 예정돼 있었던 25일, 시민들은 아침 일찍부터 의장 공간에 몰려갔습니다. 국회의장의 국회 동원을 저지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우리는 대한민국 국회가 잘못을 저지르지 않도록 국회의장님의 등원을 만류하기로 하였다. 같은 날 미 대사관에서는 한 청년 학생들이 기습 시위를 벌였습니다. 시위는 그러나 1분도 채 못 돼 경찰에 의해 제지당했습니다. 경찰의 대응은 어느 때보다 강경했고 시위를 하던 20여 명의 학생들 전원이 부상을 입은 채로 강제 연행됐습니다. 본회의 개최 예정 시간인 오후 2시, 여야 각 당들은 여전히 당론 조절을 위한 의원총회에 열중해 있었습니다. 지금 핵심 전력을 한나라당의 경우 대부분이 찬성론에 기울어 있었지만 몇몇 의원들의 반대 의견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또 다국적 이번에 한미 공조는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이고 그런 점에서 이 파병은 필요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사자뼈를 따라다니는 하이에나의 이미지로 국제사회에 비칠 수밖에 없을 겁니다. 소수 의원의 반발에 부딪힌 한나라당의 당론의 방향은 쉽게 가닥이 잡히지 않았습니다. 결국 표결은 자유의사에 맡기는 것으로 결정되었습니다. 이 시각 국회 밖에서는 학생 및 시민단체들이 국회 방청을 요구하며 시위를 벌이고 있었습니다. 시민단체에서는 보다 강력한 무기를 내세우며 파병 동의안 처리에
임박한 국회를 압박하기 시작했습니다. 통과시킨다면 저희들은 지역에서 다음 돌아오는 총선에서 모든 지역구 의원들을 전부 떨어뜨리기로 운동을 벌일 것입니다. 파병 찬성 의원들에 대한 낙선 운동을 펼치겠다던 참여연대의 기자에게는 경찰에 의해 무산되고 말았습니다. 국론의 결정 과정에서 많은 토론이 있을 수 있는 것이고, 그러나 일단 결정이 된 이후에 그 결정을 이유로 해서 무슨 뭐 낙선 운동이다 뭐다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은 법적으로도 허용이 안 되고 도덕적으로도 허용이 안 되는 것입니다. 오후 3시 30분경 의원총회를 마친 한나라당 의원들이 먼저 본회의장으로 향했지만 민주당 의원들은 여전히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아니 저 오늘 저 이거 결정 못한 건 민주당 책임지라고 집권당이. 아니 어떻게 마냥 기다려 야당이. 아니 그러니까 빨리 저 남은양 이제 끌고 들어오라고. 사령관이 뭐하고 있는 거야. 딱 들고 와야지 야정원 사령관이. 아니 빨리 좀 들어와. 만약 한 10분까지 안 되면 우리 의원청이 열어서 영지 쪽으로 갈 거야. 헐수면 지금 난리야. 지금 내가 걷잡을 지금 당하고 있잖아 지금. 아 지도를 뭐 맨날 지도기 나 지도를 줄 수 있는 힘을 줘야지 뭐 날 저기로 거창을 어떻게 해. 알았어. 하여튼 민당 책임져. 하여튼 오늘 안 되는 건. 그리고 오늘 뭐 청와대 뭐 다 뒤늦게 나온 민주당 박상천 의원이 전하기로는 민주당 내부에서도 찬반 격론이 벌어진 것으로 보였습니다. 연기하라고 그랬습니다. 연기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의원님들 연기하는 건 여러 가지 의미가 있어요. 지금 국민들의 여론이 드세인데 이걸 꼭 그날로 통과시키죠. 그러니까 전체적인 분위기가 양당 대표들 간의 협의 끝에 결국 본회의는 무산되고 말았습니다. 본회의 자체입니까? 본회의입니다. 아 본회의를 안 한다는 거예요? 본회의를 안 한다는 거예요? 한나라당이 앞장서서 뭘 이러다가 여기만 체면을 깎여버리는 일이 생길 것 같다는 생각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노 대통령이 직접 나와서 네. 국회에서 뭐 왜 네. 이걸 이렇게 하게 됐는데 그전에는 그렇지 않았던 입장이 왜 이렇게 바뀌었는지 네. 이런 것을 설득을 하고 납득이 되면 하겠다는 거죠. 응? 네, 난 그 이 문제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 못 드리겠어요. 여론을 의식한 듯 의원들은 대체로 말을 아끼는 모습이었습니다. 예, 지금 찬반 예. 그 경론이 벌어지고 있는데 예. 그 다음 그 결론이 나야 돼요. 그런데 아직까지는 뭐 어느 쪽으로 결론이 날지 잘 모르겠어요. 장 의원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이런 아주 그 국익과 관계돼서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예. 내 개인의 의견을 먼저 앞세우는 건 곤란하겠어요. 지금 아주 조금만 기다리면 결론이 나올 겁니다. 아 그래요? 정치인들인 국회의원들은 국민들의 마음이 어디로 가 있는가 이것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다만 행정부 수반으로서 그런 고뇌에 기초한 결단을 내렸지만 그렇다고 해서 입법부가 똑같은 이 과정과 결론을 가져야 되느냐 그러면 아직 좀 아니죠. 대한민국 국민이 된 것을 부끄러워한 시절이 없었습니다. 도대체 이라크 전쟁을 지지하고 파병을 하는 것이. 국회가 다시 개최되기 전날 밤 시민들은 또다시 여의도로 모여들었습니다. 전쟁을 반대하고 파병 계획 철회를 요구하는 시민들의 함성은 더욱 높아만 갔습니다. 다음 날 아침까지 이어진 시위에 남녀노소가 따로 없었습니다. 여론은 이미 대세로 흘러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반전평화운동의 열기에 고무된 반전평화의원 모임은 결국 국회 전원회의를 성사시켰습니다. 70명이 넘는 재적위원 4분의 1이 넘는 의원들이 신청을 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기정사실처럼 보였던 파병 문제가 시민들의 힘으로 국회 전원회의까지 올라오게 된 것입니다. 이라크에 대해서 무력 수단을 동원해도 좋다 이런 안보리 결의가 없었던 것을 알고 있는데 그렇습니까? 답변하십시오. 도대체 부시 대통령이 확실히 약속한 게 있겠습니까? 중대한 국사 문제를 왜 이렇게 성급하게 결정하려고 하는 건지 이것이 침략적 전쟁이 아닌지 국방부 장관의 답변을 요구합니다. 이라크 전쟁에 대한 우리 정부의 공식 입장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이라크의 파병을 결정한 가장 중요한 이유는 이 우병을 한반도 문제를 한반도에서 북한의 문제를 어떻게 하면 평화적으로 해결할 것인가 하는 문제를 초점을 맞추고 우리 전략적인 선택을 했다. 네, 이 찬성이든 반대이든 양쪽 다 충분한 이유가 있어 보이고 어느 한쪽을 자신 있게 선택할 수 없는 우리의 상황이 안타까울 따름입니다. 이완 PD, 지금 우리나라가 해외 파병을 한 것이 한두 번이 아닌데 지금처럼 논란이 된 적은 없었죠? 네, 전무후무합니다. 64년 월남전 파병을 처음으로 최근 동티모르와 아프가니스탄 전쟁까지 무려 9차례나 해외 파병을 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정부의 해외 파병이 반대에 부딪힌 적은 없었습니다. 이라크 전 파병 계획은 시민들의 강한 반발에 부딪히고 있습니다. 파병 반대를 외치는 사람들은 이 전쟁이 정당한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회개를 촉구해야 할 때이지 파병에서는 안 됩니다. 이 전쟁이 수단도 올바르지 못하고 그리고 목적도 올바르지 못하고 그리고 그것 자체 속에서 미국이 논리적 모순을 갖고 있다면 한국은 이 전쟁에 참여하는 것이 올바르지 못하다. 그리고 만약 이 올바르지 못한 전쟁에 참여한다면 이 정부 그리고 뿐만 아니라 우리 국민들이 주요하게 생각하는 가치 민주주의라든지 평화라든지 이런 가치를 스스로 무너뜨리는 그런 문제가 발생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그러나 파병을 찬성하는 쪽의 입장도 완강합니다. 이들은 한국전쟁 당시 우리의 평화를 지켜준 우방인 미국을 돕는 일이 왜 정당하지 못하냐고 반문하고 있습니다. 해묵은 얘기지만 결코 잊어서는 안 될 이야기가 53년 전 얘기를 생각을 해야 됩니다. 30만을 이곳에 보내서 3만 4천 명이 이 땅덩어리를 위해서 그 사람들은 죽었어요. 그 사람들 입장에 생각하면 왜 우리가 거기 가서 죽어야 되지만 자유와 평화 수호라는 대민주주의 원칙에 의해서 죽었습니다. 우리도 이제 빚갚을 때 됐습니다. We must all feel that this is a sad day for the United Nations and the international community. 지난 18일 미국의 48시간 최후 통첩에 이어 이라크 전쟁은 시작됐습니다. 그 우리는 오늘 전쟁이 났다는 이야기를 듣고 부시가 석유를 위해서 전쟁 소식이 전해진 날 서울에서도 이라크에 대한 미국의 공격에 대해 반대하는 시위가 벌어졌습니다. 이라크의 자유를 위해 전쟁을 벌인다는 미국의 주장을 믿는 시민들은 그리 많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지난 25일 민변에서는 파병 동의안 처리를 앞두고 있던 국회에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이 전쟁은 불법적인 전쟁이며 이에 동조하는 파병 계획 역시 불법이라는 것이었습니다. 파병 위법성 논란은 이제 전 국민적인 파병 반대 여론 속에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들의 주장에 의하면 이 전쟁에 대한 지지와 파병은 평화헌법을 위반한다는 것이었습니다. 대한민국 헌법 5조 1항에서는 침략 전쟁을 부인한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평화와 또 한반도의 안정을 내세운 그 정책에 대한 지지를 보내면서 선출한 대통령이 취임 선서를 한 지 한 달도 안 돼서 이런 위헌적인 파병 결정을 한다는 것이죠. 대통령이 헌법에 의해서 대외적으로 대한민국을 대표하도록 되어 있고 또 헌법을 수호할 책무를 지게 되어 있습니다. 말하자면 헌법 부인 상황이란 말입니다. 그러면은 만약에 정책 결정이 나려고 하면은 이 전쟁이 침략 전쟁이 아니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를 설득해 줘야 됩니다.
더구나 국제법상 세계 최고의 권위를 지니는 유엔 헌장에서조차 예외 상황을 제외한 어떠한 무력 사용도 금하고 있습니다. 유엔 헌장에 따른다면은 인정되는 전쟁은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하나는 그 자위권, 다시 말해 방어 전쟁이죠. 또 다른 하나는 유엔 안보리가 승인한 전쟁. 이 두 가지밖에 없는 거죠. 그러나 미국은 테러 위협에 대한 자위권 행사라는 명분을 내걸며 전쟁을 시작했습니다. 유엔 안보리를 거치지 않았습니다. 적법한가? 법을 지키고 있는 국제법을 지키고 있는가? 혹은 국제조약을 지키고 있는가? 혹은 우리 국내법을 지키고 있는가라고 하는 차원에서 이 전쟁은 적법하지 못하다 이런 주장을 저는 하고 싶어요. 심지어 전쟁을 일으킨 당사국인 미국의 헌법에 비추어 보더라도 이 전쟁은 정당하지 않다고 합니다. That is a violation of the U.S. Constitution because under the U.S. Constitution, when the United States signs an international treaty, that treaty becomes what the Constitution says is the supreme law of the land. 정부는 이번 파병 결정이 한미 상호 방위 조약에 근거한 동맹으로서의 의무라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동맹이라는 게 뭡니까? 안보 유지를 위해서 나와 동맹 관계를 가진 국가가 안보의 위협을 받을 때는 그 아픔이나 그 위협을 동일시해서 지원해 주는 게 동맹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지금 미국이 처한 입장이 우리로 볼 때는 해줄 수 있는 지원해 줄 수 있는 최소한의 노력은 해주는 게 동맹국으로서의 원칙입니다. 예의고. 그 동맹 관계 논리에 따라서 이라크 전에 파병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일단 그 한미 상호 방위 조약의 어느 구조를 봐도 그 미국 주도의 침략 전쟁에 동맹국인 한국이 뭐 지지하고 지원해야 된다는 근거는 뭐 없는 것이고요. 한미 상호 방위 조약에 따르면 한미 양 당사국이 관계된 어떠한 국제적 분쟁이라도 유엔의 의무에 배치되는 무력 행사는 삼가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결국 우리 정부의 파병 계획은 불법적인 전쟁의 지원자로 나서겠다는 것과 하등 다르지 않다는 주장입니다. 이 전쟁을 승인하고 국익을 위해서 우리는 파병을 해야 한다라고 가르친다면 과연 우리가 자식들에게 또 학교에서 학생들에게 바르게 살아라 그렇게 얘기할 수 있을까 모르겠어요. 미국이 벌이는 이 전쟁의 실상은 미국 언론들의 외면 속에 사실이 가려지고 있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미국의 한 방송은 자국의 병사가 이라크 국민들을 치료하는 장면을 전 세계로 보여줍니다. 미 국방성과 언론사의 협조하에 이루어지는 전쟁 보도들은 미군의 우월성과 인도주의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미국의 일방적인 공세는 이제 더 이상 통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알자지라 등 아랍권의 TV 방송이 활약하면서 미국이 감추고 있는 전쟁의 참상들이 속속 드러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I just want him to go home. I wish the president will do something about this and get this. 무엇보다도 미국을 충격으로 몰아넣은 건 개전 4일째 알자지라 방송을 통해 보도된 미군 포로의 비참한 모습이었습니다. 당황한 미 정부는 제네바 협정을 내세우며 반발했습니다. Geneva Convention makes it illegal for prisoners of war to be shown and pictured and I expect those people to be treated humanely. If not, the people who mistreat the prisoners will be treated as war criminals. Right. 제네바 협정 위반이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실상 이 문제는 유엔의 그 결의안이 나오기도 전에 일방적으로 미국과 영국이 국제법을 어기고 그 전쟁을 감행했던 부분에 있어서 참으로 말이 안 되는 그 제네바 협정 운운이었습니다. 함에도 불구하고 한국 언론이 이 부분에 대해서 전혀 언급을 하지 않았다는 거죠. 개전 당시 전 세계적인 반전 여론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었던 미국은 민간인 피해는 결코 없을 것임을 약속한 바 있습니다. I want Americans and all the world to know that coalition forces will make every effort to spare innocent civilians from harm. 실제로 방송을 통해 보도된 미군의 폭격 장면은 마치 외과 수술처럼 환부만을 도려내는 듯한 정밀한 폭격 그 자체였습니다. 미 국방성에서 선택한 그런 이 영상물이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미국의 방송사를 통해서 방영이 됐고 그것을 제3세계라든가 한국도 마찬가지입니다. 방송사에 받아서 정말 미국이 이렇게 쪽집게 폭격만 하는 것처럼 그렇게 전파하는데 미 국방성이 영상물을 제공했다는 것이 나왔고요. Truth is the first casualty in war. The whole idea is to promote propaganda, to promote the best picture possible. You know, they're always concerned about the morale of the troops. 전쟁의 실상은 미국 방송의 주장과는 전혀 달랐습니다. 연일 오폭이 빈발했고 그로 인해 민간인 사상자들이 늘고 있었습니다. 미국의 언론들은 이들을 제대로 보여주지 않았습니다. Precision bombs are one thing, but precision targeting is something else again. And as the war bogs down, as it becomes more and more difficult to achieve a swift and easy victory, we're going to see the so-called coalition forces resorting to more and more indiscriminate tactics. They have already declared the city of Basra, the city, a military target. You know, at first, they're trying for precision bombing. Now, it's a military target. 전쟁이 계속될수록 이라크 민간인의 피해는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미 영국군의 일방적인 공격은 바그다드를 제외한 남부의 도시를 이미 폐허로 만들어버렸습니다. 미국의 초조함이 대량 그 파괴로 이어지지 않을까라는 걱정이 앞섭니다. 그래서 이 자칫 잘못하면 이번 전쟁은 제2차 세계대전 이후에 인간이 치른 전쟁 중에 가장 비극적인 전쟁 중에 하나가 될 가능성이 높다. 어떻게 자기가 그런 전쟁의 참상을 겪어본 사람들이 전쟁을 겪지도 않은 우리 자식 세대들이 전쟁을 반대하는데 그걸 보고 욕을 하고 너 전쟁 해봤어? 그 전쟁 경험하면 뭐 할 겁니까? 전쟁을 경험했으면 자기들이 앞장서서 말려야죠. 절대 얘들아 전쟁을 하면 안 된다라고 그렇게 해야 될 사람들이. 네, 이 부시 행정부는 이번 전쟁을 이라크의 자유라는 근사한 이름을 붙이고 있지만 과연 누구를 위한 자유인지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박건식 PD, 이번 전쟁의 그 배경을 놓고 말들이 많던데요. 네, 표면적으로는 사담 후세인의 제거를 내세우고 있습니다만 실제로는 이라크의 석유와 중동의 패권을 노린 전쟁이라는 것이 정설입니다.
미국 행정부에서 이라크 공격이 본격적으로 논의된 것은 9.11 테러 직후였습니다. 9.11 테러의 주범인 알카에다를 이라크의 사담 후세인이 배후에서 지원했다는 것입니다. Iraq continues to flaunt its hostility toward America and to support terror. 그러나 부시는 정작 알카에다와 사담 후세인이 연계되어 있다는 어떠한 증거도 제시하지 못했습니다. George Bush lied to the American people. I think the big lie, which has been discredited even by the director of the CIA, George Tenet, in a letter that he sent to Congress in October of 2002, is that there is a link between Saddam Hussein and Al-Qaeda, and that Saddam Hussein was somehow involved in the September 11th atrocities. 알카에다를 포함한 이슬람 원리주의자들은 사담 후세인이 타도 대상 제1번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사담 후세인은 기본적으로 바트당에 속한 사람이고 바트당은 무신론을 전제한 세속주의 정권입니다. 그리고 사담 후세인이 집권을 하고서는 이슬람 원리주의에 대한 엄청난 탄압을 가해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담 후세인은 알카에다를 포함한 이슬람 원리주의자들의 공격과 응징의 대상이지 연계를 가질 수는 없다고 저는 봅니다. 그러나 부시는 또다시 후세인이 대량 살상 무기와 화학 무기를 개발해 테러리스트들에게 공급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에 대한 증거로 후세인이 우라늄 500톤을 비밀리에 수입했다는 문서를 유엔에 제출했습니다. 그러나 그 문서 또한 위조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 문서에 나타난 외무장관은 이미 89년에 사퇴했고 후세인의 서명 역시 위조된 것으로 밝혀졌으며 문서 자체가 현존하지 않는 글자를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With the UN Security Council for the necessary resolutions, but the purposes of the United States should not be doubted. The Security Council resolutions will be enforced. 9.11 테러 1주년을 점해 부시는 또다시 후세인 정권이 유엔 결의안을 성실히 준수하지 않고 있다고 비난했습니다. 그동안 이라크가 대량 살상 무기 제조와 테러 국가를 지원한 전력으로 볼 때 세계의 위협이 될 소지가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예방 차원의 전쟁은 불가피하다는 것입니다. 이라크는 입장이 다릅니다. 그동안 나름대로 유엔의 무기 사찰을 꾸준히 수행했으나 돌아온 것은 경제 제재뿐이었습니다. 그리고 경제 제재의 최대 피해자는 후세인이 아닌 이라크 국민들이었습니다. 세계 2위의 석유 매장량을 자랑하는 이라크. 오랜 경제 제재로 의약품이 떨어져 병원 내 약국은 의약품을 구하려는 사람들로 인산인해를 이룹니다. 걸프전에서 사용한 무기의 방사능으로 인한 후유증으로 아이들은 심한 병을 앓고 있지만 치료조차 제대로 받을 수 없습니다. 하트 نفسها هي بعد ما قدرت تتحمل طلعت برا وقامت تبكي اللي هذه الشجاعة البطلة اللي انا اعتبرها هي قوية كلش طلعت برا وقامت تبكي شافت الاطفال بال 전쟁 이후에 이라크의 대량 살상 무기 보유를 금지한다는 그런 목적하에 경제 제재로 인해서 지난 10년 동안 약 200에서 300만 명의 이라크 주민들이 목숨을 잃어갔거든요. 그렇다면 이런 현실을 볼 때 200만에서 300만이라고 한다면 인류 역사상 사용된 모든 대량 살상 무기를 다 합친 것보다 더 많은 사람이 죽은 거거든요. 지난 10년 동안요. 이라크를 침공한 미국의 진짜 의도는 무엇일까? Saddam Hussein and his sons must leave Iraq within 48 hours. Their refusal to do so will result in military conflict. 그러나 미국의 목적은 사담 후세인 제거만이 아닌 듯합니다. The president also made plain to the American people that if Saddam were to leave, 그렇다면 이라크를 공격한 부시의 또 다른 속셈은 무엇일까?
많은 사람들은 이라크의 석유장악이 그 목적이라고 말합니다. La France regrette cette action engagée sans l'aval des Nations Unies. Военная акция против Ирака – это большая политическая ошибка. 프랑스와 러시아가 맹렬히 미국을 비난하는 그 배경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이라크의 석유 개발권. 두 나라는 미국과 영국의 이라크 석유 산업 진출이 좌절된 틈을 타 이라크 석유 개발권 계약을 맺었습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미국의 목적이 단지 석유만이 아니라고 하고 있습니다. 미국이 이라크를 노리는 것은 친미 정권인 이스라엘의 위협을 제거하겠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하고 이 공동으로 이스라엘을 그냥 작은 파트너, 마이너 주니어 파트너로 하고 미국이 메이저 파트너가 돼가지고 이제 그 중동을 새로 이제 경영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자면은 이스라엘의 가장 위협적인 존재가 되는 이 아랍 국가가 제거가 돼야 된다고요. 그것이 이제 이 이라크 아닙니까? 또한 후세인 정부를 무너뜨림으로써 아직까지 왕조를 유지하고 있는 중동 국가들을 붕괴시켜 친미 정권을 수립할 수도 있습니다. 이제 이라크에 후세인이 제거가 돼가지고 민주정부가 선다. 민주정부가 서면은 당장 옆에 있는 이란에 그 영향을 미치고 그래서 이란에 또 민주정부가 민주적인 혁명이 일어나고 또는 개혁이 일어나고 그것이 지금 이제 사우디아라비아, 쿠웨이트 거쳐가지고 모든 중동 전역에서 이 민주적으로 정치 질서가 개편이 된다. 그러나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유럽과 중국을 견제할 수 있는 안보벨트 형성에 있습니다. 이제 그 유일 초강대국으로서 특히 그 아프가니스탄을 미국이 이제 그 미국 영향권하에 둬버렸고 그 세계 지도를 잘 보면 아프가니스탄은 중국과 러시아의 코앞에 있는 국가입니다. 그래서 이라크마저 미국이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나라가 되면 석유뿐만 아니라 군사 전략적인 측면에서도 러시아, 중국을 견제하면서 또 중동의 한가운데 서는 그러한 군사 전략적인 교두보를 획득하는 그러한 목적도 크지 않는가 그렇게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패권 국가 수립을 위해 미국은 이미 9.11 이전인 1999년부터 옛 실크로드 지역인 중앙아시아 지역을 공략하려는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이라크에 대한 공격 역시 이미 92년부터 준비되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1992년 현 국방부 부장관인 울포비츠가 작성하고 딕 체니 부통령이 수정한 보고서에서는 이라크와 북한이 선제 공격의 대상으로 명시되고 있습니다. 아마 이제 미국이 이번 전쟁을 시작한 가장 깊은 뿌리는 이 리모델링 하겠다는 여기에 있지 않나. 다른 말로 하면 테러와의 전쟁, 뭐 대량 살상무기 또는 뭐 석유 자원을 확보하기 위한 것, 그것은 그 뿌리에서 나온 이 줄기나 가지에 불과하고 깊은 뿌리는 세계를 리모델링 하겠다는 미국의 부시 행정부의 이제 어떤 환상적인 꿈에 있지 않나. 과연 미국의 뜻대로 이루어질 수 있을까? 아랍인들은 미국이 강요하는 민주주의를 순순히 받아들일 것인가? 지금 미국이 생각하는 것처럼 자 이라크에 들어가서 친미 민주정권을 세우고 그걸 통해서 미국이 지향하는 민주주의 질서 이런 것들을 확산시킨다라고 했을 때는 엄청난 저항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전쟁이 끝난 다음에도 중동에서의 불안정은 계속될 수 있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우리나라의 반전운동이 전과는 양상을 많이 달리하는 거 아닙니까? 네. 이번 반전운동에서 우리는 작년의 월드컵과 촛불 시위의 경험을 이야기합니다. 세계에서 가장 평화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우리 반전운동의 가능성까지 내다봤습니다. 전쟁이 시작된 지 13일째. 미국의 일방적인 전쟁을 반대하는 시민들의 목소리는 각계각층으로 번져가고 있습니다. 마치 중세의 십자군 원정을 하는 듯한 이런 그런 그 포즈를 잡는 그 미국의 그런 그 저급한 그런 문명관 이런 데 놀랄 수밖에 없습니다. 이라크 다음은 한반도라는 불안감 또한 일반적인 현상입니다. 이제 우리가
이라크 전쟁에 협조하면 바로 북한에 대한 이라크의 공격이 그대로 북한에서 재현될 거예요. 그건 바로 남북한 민족의 죽음을 말하는 거 아니에요? 한반도의 평화를 위해 정부가 선택한 파병안이 시민들에겐 날이 갈수록 납득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한국과 미국과의 동맹관계가 너무 일방적이었다는 것이 파병 반대를 주장하는 사람들의 입장입니다. 지난 3월 13일 부시 대통령과의 통화 내용에 대해서도 반신반의하는 분위기였습니다. 교환을 통해 가지고 동맹의 의의를 다시 다지는 그런 정도 의미로. 근데 단적으로 말해서 문서 받았습니까? 아니죠. 미국이 말하자면 우리가 이라크 전에 하는데 한국이 참전을 해주면은 한반도 평화 문제는 남북한이 알아서 결정할 문제로서 놔두겠다. 북핵 문제를 갖고 그걸 하지 않겠다. 그 문제 삼지 않겠다. 이런 문서 받은 것도 아니거든요. 그러면 뭘 근거로 해갖고 우리 국익이 보장된다고 얘기하는 건지. 미국이 이야기하는 평화적 해결이라는 것하고 우리가 이야기하는 평화적 해결은 전혀 다른 문제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평화적 문제라고 해결이라고 하는 것은 남북한이 화해를 하고 뭐 경제협력이라든지 남북한 상호 방문이라든지 군사적 긴장 해소라든지 이런 걸 생각하고 있는 반면에 미국이 생각하는 평화적 해결이라고 하는 것은 고강도 전쟁이 아닌 방법, 미사일 공격을 하지 않는 방법. 예를 들어 여기에는 경제 제재를 통한 북한 정권의 압박 와해도 포함이 되거든요. 이라크 전쟁과 때맞춰 미국은 여전히 북한의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고 말합니다. 노무현 대통령이 부시 미 대통령과 통화한 지 채 일주일도 안 된 때였습니다. 과거의 한미동맹의 예에 대한 지적 또한 새겨들을 만합니다. 2001년 9.11 이후 아프간 전쟁을 앞두고 부시 미 대통령은 김대중 전 대통령에게 전화를 걸어 한미동맹을 언급하며 지원을 요청했습니다. 그러나 미국은 전쟁이 끝난 뒤인 2002년 1월 북한을 악의 축으로 지명했습니다. 그해 7월 공개된 안보 전략 보고서를 통해 북한에 대한 선제 공격 가능성도 공식적으로 검토하기 시작했습니다. In the National Security Strategy document said that the United States reserves the right to preemptively attack any nation that it deems a threat. That's North Korea. 연인은 30만 명을 파병한 월남전 당시 박정희 전 대통령은 대가로 한미 상호 방위 조약을 나토 수준으로 격상시켜 줄 것을 요구했고 미군 철수 제고를 요청했지만 미국은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30만 명을 파병하고도 미국에 대해서 그런 발언권을 행사하지 못했는데 이건 뭐 그 공병대 600명, 뭐 의무대 한 100여 명 그 파병해서 미국의 그 동맹 관계에 그런 식의 영향을 미치겠다는 건 역사를 전혀 모르는 거죠. 대규모 파병을 검토하면서 과거의 파병 사례에서 한미 관계에서 얻은 득실이랄까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다는 것은 너무나 사실은 충격적입니다. 당시 한국은 한미 동맹의 이름으로 엄청난 상처를 남긴 전쟁을 겪어야 했습니다. 전쟁을 통해서 얻으려는 목적 중에는 전쟁이 아니더라도 발생할 수 있는 게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다고 했을 때 왜 꼭 전쟁을 통해서 해서 전쟁과는 무관한 사람들까지 이유 없이 죽어야 되는 겁니다. 시위의 형태와 양상도 바뀌고 있습니다. 또 전쟁이 더해질수록 전쟁을 반대하는 목소리는 더욱더 높아지고 있습니다. 학살하기 시작한 지 9일째 되는 날입니다. 말하자면 월드컵에서 보여줬었던 우리 국민의 무궁무진한 저력, 그리고 성숙된 시민의식, 그리고 최근에 이제 그 여중생 둘이가 미군의 장갑차에 치여서 죽었을 때 국민 전체가 촛불로서 그 죽은 영혼을 상징시키고 평화를 기원하는 것은 어느 나라에도 참 보기 힘듭니다. 월드컵과 작년 촛불 시위 이후 이번에 반전 시위에 참여하는 사람들의 생각과 이유도 그만큼 다양했습니다. 한국군 파병은 반전도 돌아온 우리 전쟁을 반전도
우리 딸애가 이렇게 어린 아이면서도 이라크에 있는 어린 친구도 같이 어떤 전쟁으로 인한 위험성들을 깨닫고 이게 더 규모가 커지면 전 세계적으로 확대가 되면 분명히 전쟁을 축소시키거나 아니면 빨리 종전시킬 수 있는데 힘이 될 것 같은데요. 전문가들은 이런 다양한 연령의 자발적 시위 형태가 반전 평화 운동을 새로운 형태로 만들어가고 있다며 그 흐름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반전을 둘러싸고 일어난 여러 가지 그 얘기가 흥분된 차원이 아니라 차분하게 합리적 논증 차원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것은 대단히 고무적이라는 거죠. 대단히 고무적이고 그러면서 결국은 국익보다도 국가의 이익보다도 더 우선시돼야 되는 것은 인간의 이익이다라는 거. 이런 부분에 대한 합의점이 지금 형성돼가고 있다는 거. 지금도 전쟁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계 여론은 미국과 전쟁에 등을 돌리며 월남전 이후 연일 사상 최대의 반전 시위를 열어가고 있습니다. 지난주 전쟁 당사국인 미국 뉴욕에 30만 명의 반전 시위자들이 모여 전쟁을 반대하고 평화를 호소했습니다. I'm old enough to remember World War II and the horrendous devastation that we inflicted upon innocent people in Hiroshima and Nagasaki. We are the terrorists of the world. No one else. Our government, not we the people, but our government. 인간은 전쟁을 두려워하지 않을 때 야만이 되고 전쟁을 두려워할 때 문명이 된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야만이 아니라 문명의 단계에 접어들었기 때문에 전쟁을 두려워하고 전쟁을 두려워한다라고 하는 것이 전쟁을 배제하는 것이지 전쟁을 일으키려고 하는 세력에 굴복하는 것은 아니다. 우리는 전쟁이 가져올 엄청난 비인간적인 것을 두려워하고 따라서 전쟁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평화적인 방법으로 모든 문제를 풀어나가려고 하고 그것이 비록 어렵더라도 전쟁을 가지고 혹은 무력을 가지고 우리 사회를 위협하는 모든 세력들에 대해서 그것을 뛰어넘을 수 있는 방법을 찾아나갈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고 그것이 곧 민주주의의 힘이고 새로운 가치의 힘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만약 전쟁을 하자라고 덤벼든다면 우리는 전쟁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을 전쟁이 아닌 다른 것으로 찾을 수 있다. 서울에 있는 두 사람의 이라크인을 만났습니다. 한국에 온 지 한 달 되었다는 하비버 씨. 그의 고향인 이라크 남부 나시리아는 얼마 전 집중 폭격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그곳은 어린 딸과 가족들이 남겨진 채 며칠 전부터 전화 통화마저 끊겼습니다. 반전 평화 촛불 시위에 참여한 알라 모냐 교수. 그녀의 집은 바그다드에 있습니다. 91년 걸프전을 바그다드에서 겪은 그녀는 서울에서 전해 듣는 이라크 전쟁 소식에 눈물만 흘렸습니다. 네, 이 반전 열기와 파병 논란이 뜨거워지면서 이 전쟁은 이미 남의 전쟁이 아닌 우리의 전쟁으로 바뀌어가는 느낌입니다. 오늘로 전쟁 13일째, 점점 전쟁은 야만의 본색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어쩌면 지금 이 순간에도 숱한 죄 없는 목숨들이 쓰러지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말릴 힘이 없어 지켜볼 수밖에 없었던 세계의 분노 역시 갈수록 커져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국익이라는 이름으로 아무리 전투병이 아니라고 하지만 우리 병사를 꼭 보내야만 하는 것인지 모처럼 인류 앞에 민족의 양심과 자존심을 지킬 방법은 없는 것인지 되묻는 마음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오늘 PD수첩 여기서 마칩니다.